눈가를 수놓는 빛속 오묘한 컬러의 프리즘. 그 황홀한 빛과 색감을 그대로 신비로운 프리즘 메이크업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프리즘이나이즈 15종의 컬러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요. 프리즘이나이즈 제품들은 아마 펄 섀도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벌써부터 귀는 쫑긋, 눈은 번쩍 뜨이실 만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펄 섀도우를 뛰어넘은 펄 섀도우. 프리즈마 샤인 텍스처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 텍스처를 구현하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네. 겔 타입으로 섀도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텍스처 자체가 정말 쫀쫀하면서 아주 밀착감이 뛰어나고요. 네. 게다가 발색력까지 아주 확 높여졌다고 하는데요. 네. 어느 각도에서 보셔도 이 영롱함과 펄감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정말 프리즘을 통과한 듯한 아름다운 빛깔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더 좋았던 건 한 번의 터치로 여러분들이 화장을 지우는 그 순간까지 유지되는 메이크업, 놀라운 기적의 지속력까지 보실 수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15종의 컬러를 지금부터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5종의 컬러를 지금 모두 만나보셨어요. 여러분들 이 발색력과 이 영롱한 빛깔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네. 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메이크업은요. 네. 신비롭고 분위기 있는 로지 브라운 프리즘 메이크업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베이스 컬러로 사용할 컬러는요. 바로 로지 헤이지 컬러입니다. 이 컬러감 자체가 약간의 내추럴한 골드빛에 핑크빛이 가미됐기 때문에 베이스 컬러로 사용하기 딱 좋거든요. 네. 자, 브러쉬에다가 전체적으로 컬러를 살짝 발라서요. 자, 눈 중앙 있는 부위에다가 컬러를 얹어주시는 거예요. 자. 프리즘인 아이즈 같은 경우는 은은한 펄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베이스 컬러를 바를 때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요. 너무 면적을 넓게 바르게 되면 오히려 자칫 부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펄감 있는 섀도우를 바를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눈을 뜨고 체크를 해주시면서 베이스 컬러를 발라주셔야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브러쉬를 이용해서요. 눈두덩이 위에다가 자, 은은하게 컬러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눈 밑에 언더라인 있는 부분도 같이 발라볼게요. 네. 특히 지금 언더라인 있는 부분에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뭐 눈밑이 좀 화사해 보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 눈밑을 바르면 어떻게 보이죠? 좀 애띄어 보이죠? 맞아요. 그렇죠. 애교살이 있는 부분을 좀 더 밝게 연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미디움 컬러는요. 메탈릭 브론즈 컬러입니다. 메탈릭 브론즈. 네,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딥 브라운 컬러입니다. 자, 맞아요. 이 컬러를 자, 약간 미디움 컬러로 쌍꺼풀 라인 있는 쪽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라인을 따라서 발라주시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소정님처럼 자, 라인이 이게 쌍꺼풀이 잡혀있는 분들은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네. 반대로 아마 이제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자, 이런 분들은 눈을 떴을 때, 눈을 떴을 때 약간 보이는 정도까지만 발라주시면 딱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신 뒤 마찬가지로 언더라인을 발라주시는데요. 다 바르는 것이 아니라 눈 한번 떠보겠습니다. 여기 삼각존 있는 부위 다들 잘 아시죠? 자, 이 부위에다가 이렇게 채워주세요. 좀 더 깊어 보이는 눈매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자, 이제 포인트 컬러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 바로 글로우 잼스톤이라는 컬러입니다. 한번 컬러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이 포인트 컬러를 좀 더 특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오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보통은 이제 뭐 섀도우 브러쉬 이렇게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네. 오늘 제가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요. 바로 이 브러쉬를 물에 적셔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물에다가 적셔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 고밀착, 고발색, 그리고 마치 아이라이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브러쉬를 자, 이렇게 제품을 발라주시고 자, 손등에다가 한번 발라볼까요? 네, 이렇게 브러쉬에다가요. 물을 살짝 적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 지금 보이세요? 와, 대박! 확실히 차이감이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라인을 좀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좀 잘 번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저요. 네. 이럴 때 이런 방법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라인을 따라서 한번 채워볼게요. 네.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는 네. 라이너 포인트 브러쉬
입니다. 사실 베이스 컬러부터 미디움 그리고 포인트까지는요. 브러쉬를 조금씩 점차적으로 작게 사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삼각존 있는 부분 한 번 더 발라볼게요. 실도 완성해봤습니다. 네,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소정님께는요. 이 브라운 계열의 프리즘인 아이즈 네, 세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 메이크업 해봤고요. 네. 그 브라운 계열에 어울리는 코랄 컬러 치크와 그리고 약간의 누드, 약간 브라운 계열의 립스틱을 이용해서 네. 로지 브라운 프리즘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딱 공용기에 그냥 요 세 가지 컬러만 넣고 다니시면 그냥 데일리로 쓰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승민님께는요 네. 바이올렛 계열의 프리즘 아이즈 컬러 세 가지를 이용해서 아이 메이크업 해봤고요. 그 바이올렛 컬러에 좀 더 어울리는 핑크 치크와 약간 로즈빛 또는 립스틱을 이용해서 좀 더 세련된 애쉬 바이올렛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사용한 컬러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크리스탈 슈가 컬러, 루미너스 섀도우, 네. 샤이닝 루비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활용해서 애쉬 바이올렛 메이크업까지 완성해봤습니다. 짠!